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18호 태풍 미탁의 간접 영향으로 오전에 경주를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경북 동해안 곳곳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태풍의 고비는 개천절인 목요일이 예상되고요. 포항을 지나 금요일에는 독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18호 태풍 미탁의 전면에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에 경주를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포항과 영덕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채 중국 상하이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일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 개천절인 목요일에는 목포에 상륙한 뒤 포항을 지나 금요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부터 모레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5에서 45m로 매우 강한 바람도 불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 26도,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남부 동해안으로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07년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 만에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소환제가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RF 시설을 반대하지 않는 시의원 2명이 주민 소환 대상인데, 주민들이 오죽하면 자신들이 뽑은 시의원을 해임하려 할까 싶은데요. 동시에 부작용과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가 이낙연, 박정호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만 천여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포항시 오천읍 유권자 4만 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 동의한 서명부를 선관위가 전수 확인해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심사 그리고 확인을 거쳐서 전체적인 청구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해서 나중에 발의를 하게 됩니다. 제출된 서명부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 2월쯤 실시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들 의원은 해임됩니다. 청구인들은 생활 쓰레기 소각 시설의 악취와 유해 가스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는데도 시의원들이 이를 외면해 왔다며 주민 소환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포항시의 말을 대변했기 때문에 오천읍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해서.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SRF 시설은 이미 9년 전부터 국책 사업으로 포항시가 추진해 왔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만큼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저기 기준치가 모두 다 이하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으로서도 저걸 가동 중지를 시킨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사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SRF 문제 해결과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소환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 소환의 청구 취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권리가 우선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비용은 전액 포항시 부담. 1차로 2억 7천만 원이 선관위에 지급됐고 실제 투표가 진행되면 추가로 3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북에서는 그동안 청송과 상주, 구미 등에서 단체장 주민 소환이 추진됐지만 서명 정족수 미충족으로 무산돼 포항에서 주민투표가 처음으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10월 3일부터 시작하려던 경주 신라 문화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10월 3일 오전 목포에 상륙해 경북 동해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3일 예정된 서재와 개막식을 하루 늦춰 4일 저녁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3일부터 시작하려던 마상무예 등 일부 행사도 비가 오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진로를 지켜본 뒤 개막식 행사 연기 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입주 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며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최장 50년까지 임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대 전용 산업단지 지정은 지진으로 인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 지역의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600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송이가 본격 채취 시기를 맞았지만 유례 없는 흉작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채취량이 조금이나마 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올라오는 태풍이 남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군의 경우 올 들어 지금까지 수매량은 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채취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나 예년 같으면 절정기지만 송이 생육에 맞지 않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 농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래도 30만 이상 나오는데 뭐 올해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이거 이제 한번 네 번이나 다듬 따도 돈 100만 원 안 돼요. 그 10분의 1도 안 되지 뭐. 그나마 지난 태풍 타파가 지나간 뒤 요 며칠 사이에 생산량이 조금 늘면서 1kg에 40만 원대였던 1등품 가격이 2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당초 물량 부족으로 개점 휴업을 걱정했던 송이 장터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간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송이 사러 왔는데요. 처음에는 40 얼마라 계속 안 왔는데 오늘은 가격이 내렸다 계속 왔습니다. 울진군의 송이 생산량도 지난해의 15%에 불과해 이번 주 송이 축제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최근 채취량이 조금씩 늘면서 물량 걱정은 다소 덜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당초 10월 3일부터 6일까지였던 축제 일정을 태풍이 지나간 뒤 5일부터 7일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이 흉작 현상은 홋카이도 등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번 태풍이 지나간 뒤 기온과 습도가 올해 송이 생산의 마지막 남은 변수입니다. 이번 주 중에 또 태풍도 오고 뭐 이러한 기후가 맞춰진다 하면은 아무래도 10월 한 20일까지는 뭐 많은 생산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송이는 뭐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명절이 지나고 선물 수요가 줄면서 1, 2등품 가격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실수요가 늘면서 3등과 등외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점도 올해 송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상생협의회 정기회가 어제 영덕에서 열렸습니다. 상생협의회는 최근에도 동해안에서 해역 지진이 잇따름에 따라 지진 방제 및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 지진 발생 시 인력, 물자, 장비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관광 명소와 해양 레포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과 신북방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군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금룡총에 대한 2차 재발굴 조사 결과 금룡총의 구조가 기존에 알려진 지하식 돌무지의 덧널 무덤이 아닌 지상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룡총의 직경도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8m가량 더 긴 28m 정도로 추정하고 높이 56cm의 말 모양 토기와 재사용 토기 등을 수습했습니다. 금룡총은 일제 강점기 때 매장 핵심 부분을 조사했고 지난해 1차 조사를 했으며 내년에 매장 주체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 파장이 대단합니다.
친문 세력의 검찰 겁박이니 흥위병이니 의미를 애써 깎아내리고 있는 한국당은 이번 주 열리는 반대 집회에는 당협위원회별로 인원 총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중앙지검 일대 촛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관행을 고집하고 정치권과 내통한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폭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제 데모이다 숫자 부풀리기라며 촛불 민심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목요일 예정된 장외 집회에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집회 전에는 예상 참석 인원, 끝난 다음에는 결과 보고까지 요구하고 당협위원회별로 100명에서 400명을 할당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가 이제 몇 명 가는지 보고를 두 번 하거든요. 가서 올라갈 때 한번 차에서 한번 이 사진을 항상 첨부하게 돼 있어요. 체크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때부터 5개월째 장외 집회를 열고 있고 그때마다 인원 동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내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당무감사를 앞두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외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얼마나 하고 막 그래서 여러 쪽으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전화해서 가자 권유도 하고. 보수 야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민심은 애써 축소하는 가운데 인원 총 동원령을 내리며 촛불 집회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A씨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무기정학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한동대 부당 징계 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동대가 A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복학 구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열린 페미니즘 강연회와 관련해 강연을 주최한 A씨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저류조나 유수지를 설치해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163억 원을 확보해 영일대 해수욕장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을 구축하는 등 포항과 안동, 봉화 등 5개 시군에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WCT 국제 컬링 투어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컬링 월드 투어 대회인 의성 국제 컬링컵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지도부 전횡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경북체육회 팀킴도 참가해 고향에서 재기를 노립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컬링의 산실인 의성 컬링 경기장이 모처럼 국내외 선수들의 열기로 활기찹니다. 선수들은 스톤을 밀고 블룸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한 점이라도 더 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습니다. 의성 컬링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 컬링 투어가 주최하는 국내 첫 대회로 한국, 미국, 노르웨이 등 7개국 2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외국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 남자 금메달 리스트인 미국 팀 슈스터 등 북미와 유럽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How big of a tournament this is and how many people are involved with creating the tournament and it's really great to see that and the hospitality's been really great. Food's been really good. We're having a really fun time here. 평창 동계 올림픽 은메달 획득 이후 심한 마음고생과 부진에 시달렸던 경북체육회 팀킴 선수들은 고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홈에서 이렇게 큰 대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좋고 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다섯 명이서 더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더 좋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월드 컬링 투어 대회를 개최한 WCT는 의성 경기장의 좋은 빙질과 시설에 만족하고 내년 투어 대회 개최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We've got one event now in Uksong and we hope to have a few more in Korea. Would be a great place to do that. And as the sport grows here, it's important for the young players to be able to experience playing against international teams at this level. 앞으로 WCT 대회를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와 함께 의성이 컬링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그런
오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각 시트별로 하루 서너 차례씩 경기가 진행되며 2층 관람석에서 전 경기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직접 컬링을 즐길 수 있도록 새 경기장을 건립 중인 의성군은 국내외 대회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한국의 컬링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시가 태풍 타파로 낙과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를 수매합니다. 수매 계획량은 7천 상자로 수매가는 20kg 한 상자에 8,000원이고 수매는 경주시 원예 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경주에선 80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사과 45헥타르, 배가 35헥타르에 이릅니다.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가 9월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9월 중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생활 형편 전망이 82에서 86으로 현재 경기 판단이 56에서 61로 높아지는 등 5개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가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 두 건이 경북도 의회에 상정됐지만 잇따라 심사가 유보됐습니다. 특정 학부모 단체가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와 성소수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며 때아닌 동성애 논란을 제기한 겁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14명이 발의한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가 양성의 평등한 예산 분배를 위해 관련 예산 결산서 작성 등을 위한 지침서와 전문가들이 포함된 운영 협의체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실무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북도의 성인지 예산은 9,500억 원, 162개 사업으로 본 예산의 1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사업 상당수가 성인지와 무관하게 편성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두 건이 발의됐는데 도의의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보류됐습니다. 참 모양새는 좋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건 좋지만 또 다른 어떤 역차별적 요소를 또 이렇게 발생시키지 않을까. 성인지 예산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종교계와 특정 단체가 도의원들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내는 등 거세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학부모연합은 성인지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한 성을 대변해 향후 성소수자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의회 앞에서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성인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요. 별도로 이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예산이 편향된 여성단체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는 현재 광주와 제주, 충북 등 네 곳에서 제정됐고 대구 달서구에는 최근 기독교 단체 등이 반발로 조례를 철회했습니다. 저희는 지방재정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나 확대 해석을 하는데. 경북의 지역 성평등 지수는 2011년부터 최하위권, 전국 꼴찌입니다. 때아닌 동성애 논란에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은 18호 태풍 미탁의 전면에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에 경주를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포항과 영덕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채 중국 상하이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일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 개천절인 목요일에는 목포에 상륙한 뒤 포항을 지나 금요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부터 모레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5에서 45m로 매우 강한 바람도 불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5도, 영덕 26도,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남부 동해안으로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